e스포츠를 대표하는 최고의 리그 시간의 코리고 동구일보 1라운드 3차 셋째 날 동구네이트와 삼성전자 칸의 스토리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팀은 이제 4연패, 한 팀은 이제 연패 탈출. 너무나 다른 대가가 주어지는 한판 승부. 에이스 열정전이 이제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로 연패를 탈출하기가 정말 힘든 거구나 생각이 드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 선수가 공개가 되는데 에이스를 공개합니다. 자, 오영종 선수인가요? 오영종 네. 선수 맞는 것 같고요. 상대는 한대야 이선대체 이야 이장박정 이승훈 에이스의 정전을 딱 1년만에 해보는 건데 이 선수 이름이 딱 공개가 될 때 이 본인이 막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애교의 그 맛이네요. 4분 12초 수원의 제 기억성의 패배를 겪기 위해서 차명환 선수가 출격했고요. 오영종 선수를 믿는 콩브레이스의 코칭스텝과 그리고 팬 여러분들 김가한의 생각 모든 것이 일켜지는 결정이었습니다. 예, 두 번의 게임에서는 민창기 선수가 등용이 됐었고 이 단장의 능선이란 맵이 더욱더 괜찮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와 홍진호 선수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야 오영종 선수가 확실히 전량으로 거머쥔 거였거든요. 첫 번째 승리는요 다시 한번 추격하고 차명환 선수가 갚아줄 게 많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카드를 쓸지 걸러왔습니다. 민창기 카드를 빌수 있는 카드인데 오영종은 손에 들었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 차도 이성은 또 동경구 그리고 성영구도 있었습니까? 차명환을 꺼내줬다는 것. 예, 오늘 패배를 한 차명환 선수이지만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전략을 당했을 뿐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실력은 아직도 예,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나온 것 같은데 분명히 나올 만한 선수입니다. 자, 콤브레이스 여기서 또 패배하게 된다면 다음 상대는 박승입니다. 박승! 험난한 연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연패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 과연 오영종 선수가 그것을 끌어낼 것인지. 네, 확실히 뭐 송병구 선수나 허영구 선수도 생각해본듯한 그런 엔트리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대정부전 단장이면 정말 경험이 많이 쌓인 그런 전쟁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두 선수가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내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전쟁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자, 과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기승전결이 있는데 과연 결은 누가 웃으면서 끝날지. 야, 송병구 선수, 박세민 선수의 경기 리플레이입니다. 야, 이번 경기 진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아주 뻔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다는 점. 아, 코데오가 또 저만큼 날아다니는 그런 경기 보기가 또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네, 오늘 경기 중에서 정말 가장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예, 확실하게 저두가 약간은 이제 코데오의 제공권을 제압하고 이제 리버 게릴라는 토스를 상대로 멀티 쪽으로 견제하려면은 그라 혹은 이제 입구를 뚫어내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송병구 선수가 놓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에 뭐 다수의 이제 게스 멀티를 가져가면서 방사먹까지 찍어주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끝끝내 저 커세어에게 짓눌려버리는 그림이 나왔던 게 패배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옆으로 스터즈 나왔던 앞선 장면에서 커지 아쉬움 안타까움. 이 송병구 선수가 더 잘해줬기 때문에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네. 진짜 아주 허무하게 이 도중에 겨울하는 버스의 경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뭐 여기저기 막 드랍을 해내면서 확장 괴롭혀주고 뭐하는 그런 멋진 장면을 보여준 이 박세민 선수의 이 운영. 네, 운영이 정말 대단했던 경기였습니다. 패배를 했지만 말이죠. 그렇죠. 예. 그 공군 에이스가 확실히 지난 시즌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허무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 진짜 이번 경기의 그 핵심 이런 뭐 코디오에 막 그런 괴롭힘도 있었습니다만 확장들을 막 공격해주는 박태민 선수의 그 히드라리크들 네, 그게 바로 핵심이었거든요. 그렇죠. 히드라리크는 확장을 막 괴롭히긴 괴롭혔지만 수무가 계속 됐습니다. 반면 프로듀스는 코디오와 리버로 막 괴롭혀주다가도 지상군이 조금씩 조금씩 모이고 있었다는 게 예, 큰 문제였었거든요. 예, 확실하게 지상군의 큰 힘을 불어넣은 프로토스 병력을 막아내려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열콜 연탄만 만들어놓고 옵션을 끊어주면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이후에 피드라라던가 병력 구성을 해줬어야 했는데 확실하게 이런 송병구 선수의 견제가 이어지고 또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 큰 힘을 막아내기 병력 구성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자, 일제히 흩어졌던 그 미사리스의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그렇죠? 그래도 중간중간에 멀티를 계속 이제 공략하는 모습이라던가 셔틀을 적시시키는 이런 장면들은 박태민 선수가 집중력을 끝끝내 유지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드라스했습니다. 한때 그 많은 팬 여러분들이 우려를 샀던 그런 박태민 선수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진짜 운영 하나만큼은 예. 진짜 좋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저 확장들을 계속 괴롭혀주는 그런 공격적인 모습 정말 좋았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이 박태민 선수가 또 대출점 왜냐면 이 전장이 단장이 되는 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가능했었는데 일단은
우여곡절이 나왔다라는 거? 예, 뭐 충분히 김지현 선수를 잡아낸 바도 있고 충분히 프로토스 카드도 단장이 능선에서 삼성전자 칸에 선택이 될 가능성을 놓고 봤었을 때는 박태민 선수나 홍진호 선수가 나올 법도 했어요. 그런데 오영준 선수를 이제 선택을 했고 결론적으로는 예. 차명원 선수와의 리턴 매치 만들어지고 마는 것이죠. 예. 예. 자, 이런 장면들 참 좋은 장면입니다. 박태민 선수는. 예. 아, 좀 자발적인 저투. 예, 그렇죠. 예, 정말 힘든 게 코드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예. 이, 공중 유네이스들을 방어력 2단계까지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다 봤어요. 코세호가 어디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줬단 말이죠. 스커지가 인생하면서. 그러면서 치고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괜찮았었거든요. 어쨌든 많이 끌려 다녔고 제공권을 내준 건 맞았지만 멀티가 많았기 때문에 이후에 도모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었고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힘도 있었는데 다크 전환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은 막힌 그림이었지만 5시 메인 베이스는 결국 다크 드랍으로 날려줬던 송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그 장면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후의 경기 양상의 복근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이 다크 줬던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 이렇게 계속 인구수를 빨게 했던 모습에 이 박태민 선수였습니다. 예. 오브르도 오늘 진짜 고생 많았어요.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그의 미네랄과 이 프로토스의 게스트를 맞바꾼 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프로토스도 지금 앞마당 외에는 게스트 캐치를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예, 게스트가 진짜 막 남아돌거나 이 게스트로 인해서 막 강력한 지상군 조합을 맞는 건 아니었단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든 저 게스트 확장을 막아내고 이 히트라가 자꾸 쌓이기만 했다면 예, 박태민 선수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크 확실한 이런 커세어 리버 그리고 이런 견제류로 시작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 약간 좀 버로우를 좀 활용하면서 히트라를 두고 맵을 좀 전역을 넓게 활용하면서 심어놓고 있다가 상대 이동 영역을 미리 감파하고 수비하는 이런 침착함이 조금만 더 나왔었다라면은 박태민 선수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자, 이제 뭐 마지막 한 판입니다. 한 판 승부로 결론적으로 웃는 팀, 웃는 팬 여러분들 오랫동안 못 웃었던 팬 여러분들 웃게 됩니다. 예. 아, 오영종 선수가 극단적인 그런 전략을 사용했는데 예, 확률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이 다섯 번째 OCF 에이스 결정전에 나온다는 생각은 저는 절대 못했었거든요. 예. 예, 좀 오늘 그 센터 게이트 외에는 준비된 것이 없지 않았나 싶었었는데 와, 오늘 나왔다는 것. 예. 예, OCF에서 그 능성에서의 그 싸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예. 어떻게 해야 저거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 연구를 과연 해왔을지 좀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뭐 개인리그, 프로리그 통틀어서 정말 많은 경기가 저번에 프로토스 경기가 단장의 능선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많은 연습량이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많은 데이터는 좀 머릿속에 누적이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두 선수가 확실하게 좀 경기를 펼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제 진공승부입니다. 진짜 뭐 1경기에서 너무 어마하게 무너졌었기 때문에 차명원 선수는 갚아줄 것이 너무나 많고 자, 이 두 선수에게 연패를 끊어내느냐 이제 달린 겁니다. 예. 자, 뭐 이 김가을 감독이나 삼성전자의 팬 여러분들은 일단은 3세트와 4세트를 통해서 약간은 분이 풀렸을 것 같은데 분이 진짜 정작 안 풀린 건 차명원 본인입니다. 야, 그렇죠. 진짜 화가 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했던 경기지 않습니까? 진짜 오늘의 최단 경기였습니다. 네. 4분 12초 네, 복수도 이거 그냥 복수를 하면 안 되죠. 차명원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앞으로는 감히 나에게 그런 전략을 예, 뭐 아예 그냥 사용도 못하게 예, 짓밟으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경기를 할 것 같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에이치 결정전 시작됩니다. 사실 분위기를 타면은 상승세로 계속 이어가는 게 유명한 오영종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로리그 6연패와 공식전 8연패를 끊어내기 마자 지금 2연승을 내딛고 있거든요. 자, 자신의 성공을 시작과 끝을 동시할 수 있는 오영종입니다. 자, 드디어 출격한 차명원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차명원이 4분 만에 졌거든요. 어이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오영종 선수가 정석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서운 선수 중에 하나인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 단장의 등선에서 펼쳐지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1세트 멤버 그대로 돌아왔고 전장은 후원에서 단장의 능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정말로 자신의 손으로 팀의 1승을 견인한다. 이것만큼이나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명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습 전략에 의해서 초반에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정하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학부고대에서 첫 경기를 그런 결과를 만들어준 오용종에게 분명히 큰 아픔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고플 때 먹는 건 진짜 뭐든지 맛있다. 진짜 식당이 반찬이라고. 지금 두 팀 모두 다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이번 시즌 시작돼서 예.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예, 정말 그 배가 고픈 이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막 치열한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진짜 밥 먹고 살기 힘드네 라는 생각이 예. 드네요. 앞서도 뭐 그런 얘기가 저도 이제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너는 밥이 넘어가냐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까 2-0으로 졌을 때 삼성에서 예. 그렇죠. 아까 먼저 피자를 먹고 있는 듯한 모습을 잠깐 본 것 같은데 누가 먹은 건가요 그게? 예. 잠깐 뒷 모습만 봐가지고요. 예. 그런 얘기 우리 팬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친구 여러분들은 예. 근데 이제 누군가가 넌 그게 넘어가냐 하고 이제 얘기를 예. 예. 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승리를 꼭 따내야 되겠습니다. 속이 타죠. 애가 네. 타고 그렇고 그런 것도 그렇고 확실히 오늘 경기만큼은 좀 이제 좀 이기겠노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 엔트리 제시경임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경기 흐름에 이어서 무너진 거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자 진짜 뭐 김영희 선수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의지도 대단할 거고요. 네. 예, 맞아요. 하명원 선수도 지금 안전하게 갑니다. 예. 아까는 그냥 개놓고 헤트를 쳤는데 지금 오버로드를 뽑고 예, 또 스프링크를 올리는 그런 진행이지 않습니까? 예, 풍부하게 축구하는 건 강하지 않겠다. 정면 대결을 선 지지 않겠다라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앞서서 더 봐라. 너희들은 뭐, 날비들이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면 못 이기지 않냐. 1세트 2세트 빼놓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이번 경기에서 예, 멋지게 승리를 따낸다면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영환이에요. 야 이거 좀 확실히 심리적으로 짜증이 좀 나겠는데요. 예, 예. 확실하게 좀 채찰바에 안 치워야 되는데 견제도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앞선 1경기에서 자신에게 일기도 강한 오용종의 프로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예 차명은 선수는 좀 화가 나겠습니다. 예. 아, 또 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예. 정원이 나오기 전까지 못 내놨고 상대는 나이커스가 되고 있는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 이게 와, 그 탄생합니다 거기에다가. 아, 그 1세트에서 아주 극단적인 전략을 쓴 그 오용종 선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 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었는데 이번 움직임은 과거에 그런 오용종의 파승호주를 이끌어가던 자 원투펀치 중에 아주 강력한 그 한 방이었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까지 보고. 예. 오, 컨트롤 좋은데요 오용종 선수 날이 살았습니다. 자, 거기에 드론이 제 이멀티까지 나가는 것도 확인했기 때문에. 어 그래 이거구나 또 네, 확실히 또 이제 저거가 많이 뿌려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용종 선수가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초반에 어떻게 기대스 하면서 시즌 웃고 들어가요. 예, 자 스크럽 싸고 있는 프로브들입니다. 캐논 하나 위쪽으로 더블링들이 한 4기 이상 지금 5기가 지금 뛰어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죠 프로브들이. 예, 자 프로브가 어디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을 계속하고 있는 프로브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저글링 초반에 막 휘둘리게 되면서 오용종 선수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면은 오용종도 할만해요. 그럼요. 예. 확실히 자신이 굉장히 2009년 공식전에서 힘들어해왔던 저그전에서 뭐 이미 전략에 의해서 이긴거긴 합니다만 기분은 확실히 페이스는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주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차명원 선수는 최근에 대퇴수전 흐름이 너무나 좋았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만회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자, 프로브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양쪽에서 압박주고 있는 저글링들 어떻게 운전하나 볼까요? 예, 잡습니다. 저글링으로 네. 길을 막는 것이 굉장히 좋았죠. 네. 자, 포 올려주고 있는 오용종 선수. 지금까지는 일단 그 단장의 능선에서의 그 소리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지역 속 안마당 속에 해터를 지우면서 완벽한 그 방어 라인 만들고 나서 이 언덕 그 능선에서의 그 싸움이 진짜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렇죠. 예. 최근에 그 저그가 일방적으로 일변도로 확실하게 프로토스를 제압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프로토스가 세 번을 연달아 잡아냈습니다. 단장의 능선에서. 예. 확실하게 타이밍을 조금씩 빠르게 가져가고 뭔가 좀 이제 완성도가 높은 경기 운영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이제 양상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것들이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씩 변형된 그 프로토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챙겨가고 있었죠. 예. 이 프로토스의 그 해답이라면 그 언덕 위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고 그 확장을 부셔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좀 힘들거든요, 부셔내기가. 네, 아둔. 아, 네. 그래서 좀 빠르게 확장을 가져가고 나서 싸우는 거지 나무 같더라고요, 의대 같은 경우. 자, 예. 김구현 선수 그런 모습 보셨는데 빠르게 뛰쳐나오는 딜러들. 어, 예. 공이력은 안 돌려주고 있는데 아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5회차를 가져가고 스컬지로 커세어 상대해 준 이후에 다스의 히드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리고 널크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중간에 어떻게 뛰쳐나가서 드론 생산을 조금이라도 늦춰주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 커세어로 오브로드 어느 정도 제거해 준 이후에 다크 템플러라던가 한번 견제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드론에 피해 주거나 약간의 좀 이제 자원 채는데 뭔가 좀 변화 압박을 가해주면 프로토스 괜찮습니다. 오, 좀 다른데요. 저그가 달라요. 예, 뮤탈리스트에 힘을 줬습니다, 분명. 네. 오랜철이 운영이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앞마당 캐스티지를 주고. 오, 그러네요, 예. 예. 예, 뮤탈리스트에 힘을 많이 준 겁니다. 대통의 오해철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는 그렇죠. 그 그렇죠. 자, 나도 꼰다라는 겁니다, 저그들도. 해철이 피는데 여념이 없는 게 아니라. 자, 공격력 업그레이드. 자, 그리고, 그냥. 예. 오버람을 물면서 지금 오브로드 한 개 잡고 있다가 커세어 나오면서 격추당하고. 바로 본진으로 이제. 뮤탈리스가 날아 들어오면은 막아낼 게 커지어서 털리기가 없거든요. 털려요, 예, 맞아요. 털립니다. 예. 뻔한 오해철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캐논 공사 아가씨로 해서 캐논은 좀 늦는 감이 있는데요. 자, 본진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마당에 미네랄 뒤에서 자리 잡으면은 자, 혹시나 이제 공개 오픈이 되거든요. 자, 스커지가 또 이 커세를 요격하기 위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자, 커세 하나도 안 돼요. 예, 지금은 힘은 두 개가 좀 두 개 정도가 완성이 되어져야 깔끔하게 막는 건데 이거 막아내기가 커세! 커세! 자, 캐논을 때려주니까 커세가 붙긴 했습니다. 저 커세 체력이 없거든요. 아, 야, 제주도 나와. 야, 제주 한방 지금 진짜 먹었는데요, 우영 정도. 정말로 동일하게 흘러가다가 스트랑 스트랭이 올라가는 그 시기에 그냥 생략해버리고 엇박입니다. 야, 힘을 줬죠. 주먹에 힘을 줬어요. 예. 강자랑의 힘을 역용하고 있는 사령관 선수입니다. 예, 지금 저 뮤탈리스를 막으려면은 지금 악한 한기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제주가 또 따로 나뉘어져 있고 또 합치기가 참 힘들단 말이죠. 딜러들은 지저 만든 상태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있는 것은 커세어 하나와 드래곤 둘. 예. 안 됩니다, 이건. 이 정글장에서는 상당히 귀여운 그런 러시죠. 야, 이건 진짜 프로 피해가 좀 있어요, 확실하게. 프로 피해는 전반적인 피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와. 이후에 뭐 제2 게스머스까지 가져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뭐 히드라 넘어가도 되는 거고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프로토스는 병력도 없기 때문에 포토캐논에 돈을 모두 썼기 때문에 진출 시기가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것도 예. 계속 취소되고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돈을 못 모았어요. 예. 동일업 찍다 말았네요. 좀 더 뮤탈리스트의 힘을 실어주면서 좀 더 많은 그런 견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가 뮤탈이 좀 느린 것이 뭐 해체도 피고 예, 또 드론도 보유하고 생산을 하고 하다 보니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견제는 했고 또 뮤탈리스트도 좀 꽤나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아카는 어차피 보유합니다. 자, 근데 산나무 산이라고 확실하게 뮤탈리스트에 맞춰서 병력 구성을 지금 이제 오용준 선수가 급작스럽게 해주고 있긴 합니다. 당연한 건데 이후에 체력이 또 이제 변형이 되고 히드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늘어진다는 거예요. 히드라입니다. 지금 히드라가 서서히 조금씩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커세어들이 저 뮤탈리스트를 때리는 것 한두 개 정도를 때려가지고는 뭐 별로 아프지도 않거든요. 예. 추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김철민 그 캐스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번 저 그냥 저그의 체제를 확인하러 가는 거지. 그렇죠. 예. 예. 더 가을 것 같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액을 변태되고 있고 예. 이미 체제가 많이 변화되고 다른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갇혀 있다가 제대로 진출도 못해보고 무너집니다. 지금 공이력 다시 돌려주고 있는 것 같은데 포지가 또 돌아갑니다. 아까 돌리다 말았거든요. 저글링과 러커가 단불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앞마당 쪽에 캐논의 숫자가 이거밖에 없다면 쉽게 그냥 숨겨버릴 수가 있거든요. 야, 정말 어찌 보면은 자, 예, 프로브. 예, 프로브. 뒤를 쫓고 있긴 한데 나와서 커트하겠어. 자, 러커만 보면 되거든요. 러커만. 아, 맞았어요. 러커 발견했는데 예.
자, 또 데뷔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 근데 캐논을 또 짓는 시간도 있고, 저 정훈이가 로커는 그냥 급밤 뛰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 이거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와서 로보틱스 건설해가지고 오토로테크트리까지 올리면은 이미 저그는 데스머치 하나 더 가져가고 능선 위에서 베스트는 치고 오버로드 띄워놓고 옵트만 끊어놓는 플레이가 연결이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갇혔습니다. 스피더까지 돼 있는데요. 갇혀있어요 지금 현재 오용종 선수. 입구가 부실하다면 분명 그 드랍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용종 선수. 네, 자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업그레이드를 방해하고 있는 러커. 네, 확실히 중간에 힘을 실어주려면 그리고 첫 번째 진출 타이밍에 보다 더 개선된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공이롭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 포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좀 이용한 거죠. 예. 자, 오해철이 나중에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일타강한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공격력 업그레이드일 것 같은데요. 포지! 깨져버렸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좀 아깝네요. 지금 정도 수준하면 당연스럽게도 저 공이롭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포스트인데 이후에 그 다음에도 더블과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또 되어 있다면 진짜 힘들겠는데요. 게다가 자 옵저버 편집해서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옵저버를 쳐 옵저버 노리면 스커디에 옵저버 이렇게 나갑니까 여기서? 아 근데 열투가 많아요. 예. 공이롭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달았을 건데 저 악한 둘이 저 러브의 공격을 받아주고 저 딜러들이 좀 살아남았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딜로스모가 있긴 있었습니다. 물론 옥저버를 끊어줬으면 조금 더 이제 깔끔한 상황이 됐겠지만 차명한 선수는 병력 많은데 뭐하라고 옥저버 끊어주는 플레이는 병력 없을 때 내가 힘들게 하는 플레이지. 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네요. 예. 또 이렇게 힘으로 싸우기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복수 되겠고요. 아, 사라졌고요. 사라졌고요. 다시 또 들어가고 있는 오영정 선수. 안 좋습니다. 이 차명한 선수 요새 저그와 다르게 뮤탈리케 좀 힘을 많이 실어주다 보니까 지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오영종 선수는 지금 시기 때문에 원래 프로토스라면은 저 능선위에서 싸울 만한 그런 병력들이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이템 플러도 필요하고요. 네. 필요한 게 많습니다 지금. 거기에 뮤탈리스트에서 강제됐던 악한 목표가 다시 들어갑니다. 야 정말 프로토스 입장에서 최고로 답답한 상황이 최고로 짜증나는 상황이 지금 에이스 결정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드랍까지? 아니네요. 예. 아 예. 뭐 지금은 드랍을 해도 되지만 자 뭐 기다릴 거 뭐 있냐는 거죠 지금. 예. 자 힘으로 찍어버립니다. 차명호 선수 상승을 높게 하는 첫 번째 공격은 내 손에서 이뤄낸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건 끝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공격으로 예. 이번에 바로 손이 벌어지는 겁니다. 1세트의 복수장 그리고 첫 번째 공격 예. 도착하는 시즌 첫승 끝까지는 차명원의 손에서 일본이었습니다. 이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전략 그 전략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맞고 한번 때려주고 결국 승자는 차명원이거든요. 확실히 물이 보이면 썩는다고 생각에 너무 고정관념으로 갇혀져 있으면 이런 것이 발상의 전환된 전략에 무너지기 마련인데 차명원 선수가 오히려 전략을 먼저 던지면서 확실하게 인증을 챙겼고 이후에 플레이도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즘 또 고개를 서서히 단장의 선수를 쳐들고 있는 프로토스를 완벽하게 뒤져버리는 경기 운영입니다. 예, 뭐 예전 그 박태진 선수를 떴고 이 선수님의 탄이 대단했으니 될 수 있었듯이 그동안 부진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최강의 자리에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온 뒤에 땅콩 든다고요? 9연패, 9세트 연패한 다음에 3연승 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내가 오늘 시나리오만 놓고 봐도 앞선 1세트와 2세트는 단순한 기후였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 놓고 야 공군의 에이스는 3번 해결을 갔습니다만 다 해결해서 넘어지고 결국에는 연패의 수명에서 못 벗어나네요. 다 연패, 방금 지금 웅진이 나란히 달려주고 있는데 웅진도 언제 또 왜 그랬지 몰라요. 예, 와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원래 주인공이라는 게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고 잘 싸우면 무슨 재미겠습니까? 처음엔 신나게 얻어 터지고 막 하다가 튀어나오고 약해가지고 상대를 드랍해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겠어요? 삼성전자 타이밍 오늘 무대 얻어 맞고 대세를 진짜 세게 때려주네요. 야 삼성전자 탄의 더그라인이 무너졌지만 삼성전자 탄을 대표하는 두 명의 에이스 이성은 공병국과 원점을 돌려주고 거기에다 우승이 저그 에이스도 자리 잡은 차명한 선수의 마무리까지 정말로 오늘의 1승은 그동안의 부진을 다 훌훌 털어버리는 그런 1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 이게 말하자면 그 삼성전자카는 정말 가장 또 이 드라마틱한 이 승리를 또 가져가면서 오늘 경기를 마무리시키게 됐습니다. 아, 그 2대 0으로 정말 호화하게 밀리고 있을 때 이 김가은 감독에게 나 오늘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속에는 진짜 뭔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야 느낄 수 있네요. 자, 고그레이스는 자 이제 200 만들어놓고 마치지만 마치지만 그랬는데 못 찍었어요. 거기에 최고의 관록의 게임만 이겼어요. 예. 폭풍의 홍진호 그리고 운영의 박태민 선수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신고간에 완성이 되면서 끝을 낼 수도 있었는데 아 그렇게 되지 않네요. 네. 자 지금쯤이라면은 당연히 해프리가 튀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당연히 튀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앞마당에서 깨스키스를 하고 있고 뮤탈리스 한 번에 쫙 뽑아내면서 초반 그 견제 제대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오영종 선수가 게이트웨이도 닫기밖에 안 되고 나가기에는 좀 초라한 그런 경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기 초반에서는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는 대세를 반영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멋있더라 리스크댄도 없었고 차명환 선수는 그 흐름대로 고정관념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술싸움입니다. 결국에 술싸움이었어요. 와 진짜 당연히 오해철이겠지라는 생각뿐이었을 오영종 선수. 아, 예, 대로 주고 진짜 말로 받았네요. 예. 결론적으로 팀이 승리하려면 S결승전이 굉장히 비중이 컸고 중요했었는데, 전략으로 흥하고 마지막에 상대의 전략에 또 이제 주저앉게 되는 오영종 선수였고요. 예. 이후에는 뮤탈리스트의 움직임이 너무 좋았어요. 괜히 차명호 선수가 저구대저구대는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움직임도 좋았고, 코지 운영도 좋았고, 계속 압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후에 커세어가 정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죠. 네. 공습 정보가 이미 내려졌을 때는 늦었죠. 예. 네. 이 원래의 프로토스라면은 저런 3회토리 운영을 자주 했었을 때, 커세어가 날아가기 전에 안전하게 캐논 본진과 앞마당 쪽 그 미네랄 쪽에 분명 한두 개 정도씩은 비워놨었거든요. 늘 그래왔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게이트웨이가 늦게 늘어나는 게 이 프로토스였었죠. 정말 예. 익숙해질 수 있었고 닫혀져 있을 수 있었는데, 확실히 오늘 보여드린 다섯 경기는 모든 걸 다 깨버리는 상식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아 정말 최고의 명경기들이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결국에 그러면서 그 명경기들을 먹고 드디어 이제 한 끼 식사를 마친 삼성전자카 오늘 6회 먹나요? 그러면은 네. 사실 개인적으로 어제 임요환 선수의 그 경기를 준비하고 싶었던 게 바람이었었는데 오늘 경기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도 엄청난 수확이 저에게 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콩그렉스 또 가능성을 남겨놓고 가네요. 예. 네, 확실하게 이런 고통들 그리고 반복된 상황이 연결이 되니까 굳은살은 생겼을 거예요. 확실하게 다음 다시 이런 기회가 만들어진다면은 더욱더 단단한 그리고 경기 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콩그렉스가 절대 못한 경기가 없거든요. 확실히 훌륭한 수학 있는 비긴했지만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드네요. 아 오늘의 MVP 뿌린 대로 거두려 자기가 뿌리고 자기가 다 거뒀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 경기를 끝만 맞게 되고 승리를 따내게 한 건 투명한 선수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또 상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명환 선수와 MVP에 선정되고 동시에 삼성전자카는 이제 10월 10일부터 10강째 했던 연패를 끊어내고 공군 에이스는 3연속 에이스 결정전까지 간 끝에 패배라는 그런 또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차명환 선수 차명환 선수만 두고 이성호, 송병국, 또 허영국을 쳐주면은 삼성전자카 다시 이제 또 좀 먼저 앞으로 가시라 그래요. 리셋 하는 맛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역시 예. 분위기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기 이제 무너졌던 그 각 종족의 에이스들이 지금 부활했거든요. 네. 확실하게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발걸음 좀 가볍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더군다나 예. 다음 상대는 사실 좀 약체로 분리되고 있는 이스트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대는 4연패에 빠진 웅진입니다. 예. 이 정도면은 괜찮죠. 예, 뭐 양쪽 다 소득이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카는 연패 늪에서 빠져나온 것이고 공군 에이스는 뭐 어느 정도 막 하다가도 갑자기 막 3대 5로 막 지고 막 허무하게 지고 했던 게 예전에 그런 공군이었었는데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이 가능성을 보여준 하루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두고 봐야 할 공군 에이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공군 에이스의 다음 상대는 10월 31일 화승인데요. 자, 오늘의 경기 결과 비롯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대, 야, 이게, 오영종 민찬기에서 마무리를 못 짓고, 이성훈 선수가 참여한 선수가 뺏어갔습니다. 승이 완성되어 가는 그 시점에서, 그렇죠. 결국 이성훈의 그
센스, 진짜 이 다른 사람과는 그런 다른 그 센스에 의해서 결국 역전승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야,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몰려오면서 누구나다 이제 폭풍으로서 모든 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꿋꿋이 버텼다는 후근장이 있었고, 이성은에 의해서, 그리고 송병구에 의해서 원점, 그리고 저그 에이스 차명환에 의해서 역전까지 확실한 모든 흐름을 오늘 만들어줬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경기를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가장 최하위는 삼성전자 칸이 있었는데, 야, 두 개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군과 웅진은 나란히 가고 있고요. 리메이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 거죠. 예, 우리가 만들었단 얘기예요. 예, 1등을 자기 손으로 만들었단 얘기예요. 뭐 꼴등을 하고 뭐 약체팀 뭐 그런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최고의 그 자리까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리메이드가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910 시즌 그 지금 1라운드 3점밖에 맞이하지 않았는데 네. 5라운드까지 갈 때까지 모르겠네요. 확실히 0805와는 다른, 물론 양극화가 눈에 띄긴 합니다. 전적만 놓고 본다면 말이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확실히 좀 상향성 변화가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이후에 발자취도 좀 유념해서 지켜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남은 경기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남은 경기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주차를 마무리 짓는 경기들인데요. 내일 오후 6:30에는 하이트와 이스트로가 경기를 펼치게 되겠습니다. 아, 두 팀이 이제 그 중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오늘 결전 두 팀과 좀 내용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확실히 더 강해진 모습,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엔트리에서도 뭐 다 나오네요. 잘한 선수들. 예, 그렇습니다. 이 두 팀도 생각보다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5할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이스트로 팀 맞죠. 이제 몇 번만 넘기면 또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김성대 선수의 특전이 약간 좀 눈여겨 봐야겠네요. 예. 내일 오후 6:30입니다. 자, 스웨덴 프로리그 대 슈어인 오한시. 정말 빠르고 예. 알차게 진행하기 정말로 완벽한 두 팀과 엔트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조재욱, 박재욱, 김태경, 정명훈, 거기에 김정훈 선수, 신정훈 선수, 장윤석, 조병세까지. 아, 재밌겠네요. 네. 더군다나 두 팀도 역시 나란히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스웨덴 오후 1시가 지났을 때 순위 변동이 어떻게 생기면서 말하자면 1라운드의 3주차를 마무리 짓고 4라운드 4주차를 맞이해서 여러분 함께 엔드캠을 통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 1라운드, 그러니까 1경기, 2경기를 통해서 본다면 뭐 7시 반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라 생각했었던 네. 오늘의 경기, 결국에는 마지막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는 대접전 끝에 3대2로 삼성전자 간이 공군에 있을 역전승을 거두면서 이 시즌 첫 승을 얻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연출의 김성종, 도마스의 임성준, 정인어치의 캐스터 김성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리시죠. In the dark, same strange friend comes to visit. Never intend to open the door.